안녕하세요. 함께하는 교회 이웃마을 이기용 전도사님, 작은 마을 박윤주 전도사님입니다. 오늘 누가 없어요? 누가 없어요? 오늘 김유라 전도사님께서 감기에 걸려서 오늘은 함께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맞아요. 그럼 오늘 둘밖에 없는데 둘이서 뭘 하면 재밌을까요? 바로 이규용 대 박윤주에서 대결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세 가지의 게임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대결이면 진 사람이 벌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당연하죠. 벌칙이 있어야죠. 이긴 사람이 진 사람에게 얼굴에 3초 동안 낙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색깔을 사용할 거예요. 저는 아주 코에 일단 점을 그려버릴 거예요. 저는요, 안경이지만 안 지워지게 만들 거예요. 저는 아주 팔자주름을 만들어버릴 거예요. 저는요, 입술을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그럼 바로 첫 번째 게임, 묵찌빠입니다. 묵찌빠! 지금부터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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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빠빠찌! 묵묵묵! 빠빠묵! 묵묵찌! 묵묵빠! 1대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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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점까지 해보도록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빠빠찌! 묵묵! 묵묵! 빠빠빠! 찌찌찌! 신은 하나에 한 번밖에 없는데요? 맞아요? 세 살? 어? 아, 예스! 3점! 공기의 신이 여러분 정도입니다. 여러분, 신은 하나님 한 번밖에 없어요. 유일신이라고요. 아, 괜히 내 기분. 분해. 6점. 다 11점. 마지막 경기가 남았죠. 마지막 경기는 바로 쿵쿵 딱 끝말잇기. 세 번을 할 건데요. 이번에는요, 한 판씩 질 때마다 얼굴에 낙서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질 때마다 거예요. 낙서. 자,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자,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교회 쿵쿵 딱 횟집 쿵쿵 딱 회 아니요.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연습 게임. 세 글자로는 좀 안 되는 거죠.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쿵쿵 딱 차장 쿵쿵다 장 내 기억해요. 장 너무 너무 쉽죠. 어떻게 해? 장 낙감. 네, 장 낙감. 시작. 끝. 준비 바로 시작입니다. 바로 시작. 생각하셨나요? 아, 그럼요. 쿵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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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컴퓨터 쿵쿵다 터미널 쿵쿵다 널뛰기 쿵쿵다 기러기 쿵쿵다 기찻길 쿵쿵다 많이 보고 싶고 많이 사랑해요. 쿵쿵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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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저 아니에요? 저 졌으니까 저부터 하겠어요. 제가 이겼지. 쿵쿵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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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시라고. 안 되네요. 어우, 진짜 안 맞네. 안 맞죠? 안 맞네. 유라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유라 전도사님 보고 싶어요. 쿵쿵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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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나미 쿵쿵딸 미술관 쿵쿵딸 관계
그래도 던전사님이 한 번밖에 못 그렸으니까 좀 속상하잖아요. 마지막 가위바위보를 통해서 한 번 그릴 수 있는 기회를 마지막으로 딱 하고 마지막으로 그리고 끝낼까요? 좋아요. 3세판 3세판 오케이. 가위바위보 1대0 가위바위보 1등 가위바위보 2대1 가위바위보 3대1 예한 전도사님의 패배입니다. 예한 전도사님의 패배입니다. 그냥 패배. 네, 그 뭐죠? 친구들 귀여운다. 이게 정말 노대본. 그냥 순순히 실력으로 해서 지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게임은 저희의 패배로 끝났지만 바로 이어서 설교 말씀이 이어지니까요. 우리 친구들 컴퓨터 유튜브 끄지 않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친구들 귀용 전도사님과 대결하는 거 영상 잘 보고 있었나요? 전도사님이 완벽하게 패배했지만 그래도 괜찮아요. 다음에 기회가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요 얼굴에 더럽게 묻은 것들을 어떻게 지웠을까요? 맞아요, 바로요 비누 그리고 클렌징 티슈로 열심히 지웠어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우리 마음에도요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뭘까요? 한 글자로 맞아요, 죄예요. 죄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말과 생각과 행동을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요 말로 하는 것들은 나쁜 말 하는 거, 친구들을 욕하는 거, 또 엄마에게 짜증내는 걸 이야기하고요 생각으로는요 내가 저 친구 미워 질투나 하는 생각들을 이야기해요. 행동으로는요 동생을 때리거나 또 형을 발로 차거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해요. 우리 친구들은 죄를 짓고 있나요? 맞아요. 전도사님도 죄를 지을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죄는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성경 말씀에 나와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더러운 죄가 가득한데 아까 전도사님 얼굴을 깨끗하게 지워주는 비누가 있는 것처럼 내 마음의 죄를 지워주는 깨끗하게 해주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바로 완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요 우리 친구들과 똑같이 어린아이로 태어나셨지만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셨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죄를 보시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지금은요 우리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요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해줄 수 있는 건 양치하는 것도 아니고 깨끗하게 샤워를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또 열심히 비누로 닦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이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 이번 주는요 나의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가 죄를 짓고 싶은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그때마다 바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죄의 유혹에서 이겨내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친구들이 되기를 전도사님도 기도할게요. 한 주간 예수님을 더 닮은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안녕.